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7월 3일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요. 전우편의 안보정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준석 관련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상당히 급격한 변화가 있네요. 오세훈하고 한동훈 둘이서 지금 공동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 후보 중에서 여권에 있는 차기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준석 대표, 이제 뭐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7월 4일이잖아요. 불과 이제 마이너스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토사구팽을 당하느냐, 아니면 기사회생을 하느냐, 이러한 지금 문제에 관해서요, 각 전문가마다 또이 정치권에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예상되는 결과. 지금까지는 경징계냐 아니면 중징계냐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 보도를 보면 아니다, 중간지대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요,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조금 보류시킨다는 겁니다. 보류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어느 징계가 됐든지 간에 경징계든 중징계든 간에 전부 여당에 미치는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22일 날, 6월 22일 날 김철근 대표에 대해서도요, 그날 결정을 내리지 않고 7월 7일 날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유보적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는데 징계 수위를 갖다가 이제 늦추는 거죠. 그만큼 여론의 흐름, 추이, 그리고 당 내분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번에 7월 7일 날도 직접 결정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본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켜볼 것이냐? 경찰의 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동아일보에서 이러한 시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제일 약한 징계인 경고를 받든 아니면은 탈당 권유나 당원권 정지를 받든 뭐 제명은 당연하고요, 뭘 받든지 간에 리더십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다. 그리고요, 최소한도 당원권 정지 이상을 받으면 당 대표직은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일단 윤리위가 말이죠, 징계 수순에 돌입한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7월 7일 날 징계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우회적으로 이준석을 징계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징계 수순에 돌입했다라고 볼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제 윤심을 잡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려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윤심과 그 다음에는 친윤계를 갈라치기 하는 작전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윤리위의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이해해주고 있어. 그러니 나를 중징계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곤궁에 빠지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징계하지 마.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가 그렇게 바로 7월 7일 날 징계는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일 날 나토 마치고 돌아올 때는 마중을 나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JTBC 썰전 라이브에 1일 날 나와서도요, 내가 해체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윤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판단을 내리겠다는 거냐, 수사기관도 아무런 아직 결론도 못 내리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에 이러한 시그널도 주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그런 시그널을 줘서 윤리위가 이 강경론으로 중징계로 나가는 것은 최소한도 일단 막고 보자,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윤리위가 이 김철근을 징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매일같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가 일단 7월 7일 날 소명을 듣겠다라는 얘기는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에 대한 이 법적 근거, 왜냐하면 윤리위 결정도 결국은 법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마지막 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미 이준석 대표 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밝혀왔어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소명도 없이 어느 징계가 됐든 간에 내린다. 그러면요, 윤리위가 법적 소송에서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즉 소명까지 윤리위가 듣겠다라고 하면은요, 껄쩍지근한 뭐 의혹이 있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혹의 실체를 아주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면서도 철저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보면 징계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최소한도 약한 징계 같으면은 뭐라고 소명까지 하겠어요? 뭐이 절차적으로 이렇게 길게. 그런데 더, 어, 이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그러니까 윤심을 이준석 대표가 없든 안 없든 간에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 54, 5% 정도 되고요. 징계하면 안 돼, 반대하는 의견이 17, 8%밖에 안 돼요. 한 3배 정도가 높아요. 이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고, 지금 민심이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 대표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센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다고 본다면 최소한도 이 경고 이상의 그러한 징계 조치가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 여기서 말이죠. 윤리위가 적당히 절충안을 택하면은 논란만 더 커진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또 여권,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이뤄낸 여권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가 이번에도 어설픈 중간 지대론으로 간다. 그러면은요, 윤리의 존립 위반이, 존립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확고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하나는 이번에 이 여성 장관 후보자 두 명을 내세웠잖아요. 박순애, 김승희. 근데 이 여성을 왜 내세웠느냐? 지난번에 바이든 정상회담을 할때 미국 기자가, 아니 왜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성 강요가 이렇게 없냐? 이렇게 하니까 그 질문을 얻고 나서, 아이고, 이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이제 채워나가겠다. 그래서 채운 사람이 여성 두 분인데요. 이 여성 두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야권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이 박순애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지나친 운전이고요.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두명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김승희는 뭐라 그럴까요? 야권의 이 주장, 그리고 이제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좀 버려야 할 카드가 아니겠느냐. 그렇지만은 박순애를 또 끼고 가느냐, 그것도 문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둘다 버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 중에 한명 정도는 이제 버리는데, 버리는 이 방법을 어떤 형식을 통해서 버리느냐, 그래서 청문회까지 가느냐, 아니면 청문회 가기 전에 자진 사퇴하느냐, 이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들어보겠다라고 밝혔어요. 당연히 뭐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 여론조사는요, 리서치 뷰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청문회까지 끌고 가기에는 김승희의 경우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자진 사퇴 형식을 밟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아픈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떤 선택인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머리 아픈 것이 뭐냐면 원 구성이에요. 오늘 또이 권성동, 그다음에 박원웅 두 원내 대표가 만나서 한 두세 시간 밀도 있는 긴밀한 협상을 벌였다 나오고 있는데요. 둘다 약속에 의해서 언론에 자세한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고, 내일 7월 4일 날 오후에 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은 계속 이어나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가요, 이원 구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민심의 이반 현상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 단계에서 이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법사위를 깔끔하게 던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그동안의 관례처럼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 넘겨라. 이것이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그게 민주당이 말이죠, 이 검수한 바, 그다음에 전에도 이 패스트를 채워서 이 공수처법,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여론의 역풍이 세게 맞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 반성의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는 좋은 호재가 이 법사위원장을 작년 여름 합의한 대로 우리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그
후순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당의 경우는 어쨌든 수적 열세는 있지만은 여당이 원칙을 갖고 야당과 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물쭈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야당이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협상의 뭐라고 하면 지렛대로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합의를 지켜라라고 민주당을 밀어붙이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뷰가 6월 28일하고 30일, 이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장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똑같이 18%.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12%, 유승민 의원이 9%, 안철수 8%, 그리고 이준석 6%로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번의 경우에는요, 이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한 장관하고는 상당한 편차로 한 장관이 3위를 열었고, 오세훈 시장이 2위, 그 다음에 이재명 1위를 한바 있는데, 이번에는요, 동률로 공동 2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말이죠, 이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33%로 1위고요, 이낙연은 15%, 그리고 김동연이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51%입니다. 그러면 한달 전인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리서치뷰 조사를 보면요, 그 당시에 비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율은 8%포인트가 떨어졌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율은 11%가 올라가서 51%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데드크로 현상인데, 이 비율을 보면 무려 6%나 부정평가율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 상당한 지금 위기에 있고, 이 위기의 복판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과 증거인멸과 같은 그러한 불길한 그런 현안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요, 이걸 보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 보면 어쩌고 어쩌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하면서 야권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야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고, 그 받아치는 강도가 말이죠, 윤석열 당시 총장보다 훨씬 셉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총장의 경우에는 이슈 온리예요. 이슈만 가지고서 당시 여권과 대적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메시지, 이슈에 따른 메시지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즉 패션 갖고서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지금 현재 5월 달이잖아요. 장관 자리를 앉은 지 불과 한두달 만에 이렇게 지금 오세훈 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지지율을 받고 있는 점에서 보면, 지지율의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강도가. 그런 측면에서 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갔다 오면 7월 7일 날 이제 돌아오게 돼 있는데요. 7박 8일 일정, 아주 긴 일정이에요. 갔다 오게 되면 방문 이제 출장 성과를 이제 보고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은 이제 FBI의 인사 검증 방안을 하나 배워오고, 또 하나는 뉴욕에서 말이죠,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남부 연방 검찰청은 어떤 기관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부는 이제 뉴욕 남쪽 맨 끝머리에 있는 그런 검찰청인데, 위치가요, 그 남부 검찰청이 있는 데가 바로 월가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월가가 뭡니까? 금융, 기업 범죄. 뉴욕의 이 경제도 전 세계적인 경제 수도라고 하잖아요. 워싱턴은 전 세계적인 정치 수도고, 바로 경제 범죄 의 핵심을 수사하고 있는, 핵심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뉴욕, 미국의 핵심 검찰청 중에 하나가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그 만난 사람들도요, 전현직 이 검사, 수사 단장들을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방 법무부에서는 형사국장하고 반독점국장, 그러니까 이 글로벌 가상화폐, 이런 문제고, 남부연방검찰청에서는 기업부패, 금융범죄, 증권범죄, 이런 이 고위 간부들을 만나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뭐하고 맞아떨어지느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요, 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 즉 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이거를 강화시켰어. 상설 편제화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금융범죄를 강력하게
다스리겠다는 취지고요. 그거에 앞서서 더큰 현안은 바로 뭐냐? 이게 이제 나임 사건,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이 펀드 사기 사건, 로비 그 네트워크, 즉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가 잘안 이루어졌어요. 이거를 강력히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 펀드 사기 수사하면요, 당시 문재인 정권 실세들 누가 걸려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당시에 작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 20명 리스트까지 나왔는데 이거 전부 다 덮어버렸어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공개가 되고 폭로가 되면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거 아니겠느냐.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인데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입장을 내놨느냐. 오늘 말이죠. 이 사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비격 당일날 청와대와 국방부가 말이죠. 해군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하고 해경에게 어떤 지시를 내느냐. 이대준 씨가 말하자면 실종된 지역, 이건 실종된 지역을 수색하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실종된 지역이 아닌 엉뚱한 연평 해역을 수색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쇼만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쇼를 한 거예요. 수색 쇼를.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수색 작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NLL 인근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막 연평도 근해를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감사원에 말이죠. 이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전과 관련해서 감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검증하는 데는요, 형 이래진 씨, 그리고 또 김기훈 변호사, 그다음에 TF 민간조사위원인 김진현 전 해군 군수 사령관이 현장 동행을 해서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하 의원이 발표한 걸 보면 오늘 사고 해역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씨가 북한군에 잡혀있던 그 바다는 우리 영해에서도 육안으로 전부 다 보이는 지역이었고, 이대준 씨가 살아있을 때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북한과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북측을 감시하며 대응했다면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할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지고 틀림없이 이거는 검찰의 이첩을 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걸려들 사람이 한두 명이겠느냐.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이 국방부와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에서 이렇게 월북했다, 단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색 작전도 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NSC에서 이런 작전 지시를 내린 게 아니겠느냐. 가짜 작전 지시죠. 그래서 이 안보실의 법적 책임도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이어서 또이 경찰의 반란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경찰 반란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